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안녕하세요. 하나투버 손원준, 김민지, 김현우입니다. 벌써 2023년 연말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올 한해 부지런히 달려온 만큼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우님은 어떠셨어요? 맞아요. 하투버로서도 정말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죠? 네, 맞아요. 이름하여 바로 2023년 하나금융그룹 SG 어워드. 네, 오늘 시상식이라 그런지 두 분 다 의상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오늘 한번 좀 살짝 꾸며봤어요. 하나금융그룹의 ESG 활동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2023년 ESG 주요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그럼 이제 2023 하나금융그룹 SG 어워즈 본격적인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상은요, 바로 든든 졸업자상입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든든한 졸업자가 되겠다는 의미의 상인데요. 든든 졸업자상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금융그룹 백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입니다. 와!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국에 어린이집 100개를 건립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총 82개의 어린이집을 지었고 내년엔 드디어 100호의 어린이집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018년부터면 지금 한 5-6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지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런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빨리 결혼해서 사용하고 싶네요. 아, 그렇죠. 네, 무엇보다 인구 소멸 지역인 농어촌 지역을 위한 어린이집부터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중소기업과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까지 특성화된 어린이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맞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출산과 육아를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서 미래 꿈나무를 키우는 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기쁜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주말과 휴일 그리고 심야 시간의 보육 돌봄까지 공백을 지원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 돌봄 어린이집도 시행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으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시상은 대전 시민들을 그야말로 하나로 물들였죠. 하나로 물들었상의 주인공입니다. 빠밤! 대전 하나 시즌! 대전 하나 시즌은 8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와 2023년 시즌을 보냈는데요. 평균 관중수가 지난 시즌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며 K리그 구단 관중 순위 3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축구 특별시라는 애칭이 붙은 대전. 대전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성심당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가장 유명한 빵인 성심당 빵집이 먼저 생각이 났는데요. 올해부터는 대전 하나 시티즌의 홈 구장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대전의 월드컵 경기장이 대전의 대표 랜드마크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원준 대리님이 대전 시민이시잖아요. 대전 널 위해 노래해. 제가 대전 시민으로서 직접 직관을 가면서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대전 하나 시즌이 안정적으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팬과 팀이 하나 된 대전 하나 시즌.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되네요. 내년에도 대전 하나 시티즌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다음 시상은 한국의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탄생 일보 직전입니다. 내가 창업 왕이 될 상인가? 창업 왕이 될 상? 이 상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지역 성장을 견인할 예비 청년 창업가를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죠. 2023년에만 무려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창업 이론부터 실전 창업 교육, 그리고 우수팀엔 지원금까지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역에도 유망한 기업이 창업될 수 있고 질 높은 일자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거점 대학과 함께 청년들을 육성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하나금융그룹. 너 내 도도도도 동료가 되라! 지역의 청년 창업가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2024년 모집 공고를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시상입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소상공인 사장님께 힘을 드리기 위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발표합니다. 힘내라 우리 사장님상. 주인공은 바로 하나 파워원 스토어입니다. 하나 파워원 스토어는요, 22년부터 23년에 걸쳐 총 4차로
소상공인 사장님께 상생지원금 지급, 사업장 환경 개선, 가게 홍보 영상 제작, 고율 에너지 기기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만 총 2,700여 가게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2,700여 가게나요? 2,700여 가게도 엄청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가게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시청 중인 소상공인분들이 계시다면 하나파워온스토어 꼭 기억해주세요. 대한민국 소상공인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다섯 번째 시상입니다. 다 함께 배우는 새 상, 문화의 장벽을 없앤 한나은행 배리어프리 어린이 경제 뮤지컬입니다. 배리어프리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공연을 의미하죠. 하나은행이 진행하는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제크의 요술지갑은 뮤지컬로 배우는 방식인데요. 시청각 장애아동들을 위해 공연의 수어, 자막 해설, 음향연습까지 제공하여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장애아동들도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하나은행에서는 이 공연 외에도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시상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발달장애 예술가를 발굴할 수 있었죠. 숨은 고수상. 수상 주인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발달장애 예술 공모전 하나 아트버스입니다. 와! 아마 전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작품들이 너무 훌륭했어요. 맞아요. 전 집에다가 걸어두고 계속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훌륭했는데요. 보고 또 보시라고 하나카드 디자인으로 나온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하나 아트버스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과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 공모전인데요. 하나 아트버스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발달장애 예술가분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벌써 제 3회 하나 아트버스 작품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니 발달장애 예술가분들이 있다면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하나금융그룹에서 실천한 ESG 활동 일부를 모아봤는데요. 사실 하나금융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ESG 경영활동이 더 많이 있는데 전부 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맞아요. 하나파원도 다양한 사업으로 힘을 들이고 있죠. 매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2024년에는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하나금융그룹이 ESG 경영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위해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Big step for tomorrow! 감사합니다.